코트 무궁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근데 후반엔 진짜 전화하던데 누구랑 한겨? 아 전화한 거? 라이프랑. 아니 민지 걔 있잖아. 작업을 했어. 편집 영상 작업을 했는데 그걸 내가 이제 편집한 거를 갖다가 이제 초벌본을 보내줬어 민지한테. 괜찮냐고. 침푸침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라이프야, 나 진심하니야 믿어줘. 너뿐인 거 알잖아. 편집자 월급 줘가면서 하는 건데 또 또 빠꾸를 매긴 거야. 아 미안해 오빠, 이거 우리 부모님이 보면 난리 치실 듯. 아니 그럼 씨발 방송 왜 나온 거야? 스트레스 존나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족같은, 아니 작업 다 해놨는데 지가 지 입으로는 어? 방송 나온 거 그거 일단 편집한 거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고칠 거 있고 뭔가 뺄 거 있으면 빼달라고 라이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걸 아 존나 빡치는 거야. 아 무슨 편집 국장도 아닌 거야.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야. 아 그냥 손해 보는 게 맞는 거 같아. 손해 보고 그냥 끝내는 게 맞아. 아 나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아 아니 아니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만 얘기해 여러분들. 제가 싫다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누구를 제가 좀 출연시키고 할 때 일반인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는 계약서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멋떡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어려워. 라이프랑 잘하게 만난 건 행운이지 인생사 세용지마.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할게 여러분들. 그게 맞아. 아니 너 나 엄청 저기 때문에 진짜 싫어했 때문에 응? 내가 너 좋아한다 그랬더니 너무한 거 아니야? 싫어하진 않았어. 그냥 당황스럽다는 거지. 당황스러워. 아니 나 사람들 왜 뭐라 하? 어 솔직히 나는 그런 거 진심으로 너 좋아했단 말이야. 그렇지. 방송감 살리지 마. 죽을라고. 다치나. 아, 유튜브 각 뽑으려고 다 티났어. 미안해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딱 봐도 아, 유튜브 한번 뽑아봐야지 이러고 한 거 아니야? 재미없어. 술이나 처먹자. 아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야 어? 코트가 하경아 너로 수익 창출 존나 한다. 돈이라도 받아 알겠어. 그래서 아 진짜 이러고 너 잘 되면 좋은 거지 이러고 넘겼단 말이야. 근데 그때 솔직히 내가 전에 술 먹고 했을 때 흑역사가 되게 많았잖아 오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그 출연 계약서? 이런 거 써가지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진짜 일반인은 아 아닌 것 같아. 응, 나 솔직히 오빠한테 지워달라 영상 지워달라고 한 번도 한 적 없다 인정? 아 너 믿을잖아. 왜 일반인들은 지워달라 했었어? 아 몰라. 어 그래. 우리 아까 그 코트도 이거 내가 뜯어줄게. 흠아 알파한테 전해라. 그 편집해놓은 거 난리라고. 누구? 싫텐다 또. 누구랑? 아 있어요. 아 그래서 전화한 거야? 아 몰라. 아무튼 난 널 조사가 너무 좋아. 갑자기 개뿔 왜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못 따고 아 진짜로. 아 나 진짜 너무 내가 너무 좋다고. 아니지 내 몰입 너무 안 된다 인정? 몰입이 안 되잖아. 아니 내가 조금 몰입이 되면 아 진짜 심각한 건가? 아 진짜 찐으로 이럴 텐데. 아 그런 것도 아니고. 아 좀 몰입이 돼야지만 나도 뭔가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딱 봐도 유튜브 갖고 오려고. 아씨 나 라면 하나 사올까? 존나 뜨거운 국물 먹고 싶다. 사올까? 됐어 됐어. 아 됐어 됐어 됐어. 해봐.
왜? 가까워. 해봐 해봐. 라면 먹는 거 있으면 사올게. 어? 아니야, 뭘 라면 사와. 아 가까워. 아 그만 먹어야 돼. 자기 전에 먹는 거 안 돼. 벌써 많이 먹었어 자기 전에. 어? 우리 벌써 많이 먹었어. 라면 먹고 싶은 거 있어? 사올게. 해봐. 나 뭐 얼마나 한다고 비싼 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비쌌으면 내가 엥? 그만 참아봐 이랬겠지. 먹을 건 된다? 아니 아니 안 먹어. 괜찮아? 잘 주라. 나 줄게. 어 갈배. 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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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맛있는 거. 아니 이 새끼 왜 이렇게 술을 잘 먹어? 아니 좀 그때처럼 미친년처럼 행동해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말했잖아 그때 우리 친구들 많이 만나면서 이제 술 술이 늘어버렸네. 술 진짜 많이 늘어졌다 그때는. 네. 오랜만에 마시는 거고 좀 빨리 마시고 그래가지고 좀 격이었던 건데. 야 근데 나 솔직히 나 이 속도라면은 진짜 소주 한 10병 먹을 듯? 속도가 좀 굉장히 느리잖아. 근데 그래서 빨빨 먹는 거야. 빨리 취하려고. 그래 재밌지. 아 근데 진짜 진짜 술이 안 올라 여러분들. 이거 3병 먹고 지금 딜로 지금 2병 먹는데 1도 안 올라 술이. 뭐라고? 체크아웃 시간 나가 상관없어. 12시니까. 잘만큼 자라. 너 잠 못 자 때문에. 근데 아까 커피 맛있었나? 너 커피 안 맛있었지? 그냥 딱 그 레드불만 먹었었지. 그 몬스터랑 나 몬스터 먹었어. 아까 그 매니저님이 바카스를 챙겨주셔가지고. 그 바카스랑 몬스터? 근데 바카스 먹는 건 잘 안 오는 거 아니잖아. 그건 그냥 타월링이 피로... 들어가는 건데? 피로회복? 나 바카스라는 건 처음 들어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술 깨... 그러니까 술... 잠 깨려고 커피 엄청 많이 마셨지, 내려서 집에서. 아 근데 나 이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뭐? 아까 내가 파워 오빠 역사 잡았잖아. 오빠한테 나 여기 나왔는데 이렇게 짝꿍 터트려달라고. 아 나 그것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뭔 개소리야? 아니 나 아까 500개 줬잖아. 너무 고맙잖아. 안 고마워? 원래 오빠는 방송 그냥. 아 너는 이게 문제야. 아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맥락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그냥. 아, 나 그게 아까부터 머릿속에 대화 주제가 빡 그냥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이거 꺼냈다가 저거 꺼냈다 이런 뭐 파워 갑자기 파워 이거 왜 나와? 파워 오빠가 고맙다고 그때 줬잖아. 아 이 새끼 진짜 나 내가 봤을 때 얘 정신감정 받아야 돼. 불화가 아니라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어. 해결 에스트 진짜 몰입이 방송이 몰입이 되려면은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 좀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하니까 내가 봤을 때 너는 성인 ADHD야. ADHD 정신분열? 응 정신감정 한번 들어가봐 너. 내가 봤을 때 아까 내가 봤을 때 아까 그게 아니라 ADHD는 그거야. 그 뭐지? 주의력 행동 결핍장. 어 결핍 주의력 행동 결핍. 그러니까 뭐냐면 산만하다. 집중 못하고 산만하고. 나 지금 집중할 이유가 뭔데 집중할 이유가 아까 보니까 야경아 아까 뭐 코트가 고백했는데 아까 떡칠 때 보자마자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는데 하경이 고백 공격받고 비상상인데 어떻게 취하냐 이러는데 이게 듣고 내가 뭐라 하냐. 정서불안이라는 거지. 정서불안 솔직히 있어 인정돼. 그래 그게 내가 말했던 그 ADHD라니까. 근데 깔끔해 그거만 있으면 돼. 아까 파워퍼 고맙다 얘기한 거잖아. 제일 깔끔한 게 뭔지 알아? 접으면 끝나 진짜로. 응? 접으면 끝난다고. 아, 왜 이렇게 빚이 접으라 그래? 접으라는 게 아니라 권장하는 거지. 권장? 왜? 지금 이 상태라면 넌 발전하기가 힘들다니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벌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아 그래 벌어. 왜 오빠는 내가 접었으면 좋겠어? 아니 그건 아니지. 됐어
진짜 접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 그러다 접어야 돼. 결국 80만 개 받았다고? 그 80만 개 쏜 게 나한테 쏜 게 아니라 달마다 80만 개 쏘는 큰 손이었어. 근데 나한테 3만 개 샀다고 이 새끼들아. 똑바로 안 들어? 아니 난 순간 내가 말 실수했나 했네. 네가 달에 80만 개를 받을 정도면 어? 그치 결이 다르지. 그렇게 근데 그 사람이 총 쏜 별풍선 개수가 80만 개이고 그 중에 너한테 들어간 건 달에 10만 개도 안 된 거잖아. 3만 개 씨발. 근데 왜 사심을 부려? 내가 딱 얘기할게. 항상 얘기하지. 어 나한테 사심 부릴 거면 진짜 제대로 부리던지. 이 역캠 저 역캠 찍먹찍먹 다 해놓고서 이래서 나한테 어쩌라고 싶어. 이런 느낌이지. 근데 막판에 잘 풀었어. 아, 앞뒤가 삭제하시더라고. 최근에 다시 뭐 연락 와가지고 이제 어 현생 잘 살아라 이랬지. 현생이 행복하면 단 거다 이렇게. 나 오빠 별명이 뭔지 알아? 뭐? 아삭자판기. 내 열애들이 다 아프리카 삭제를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그게 나 때문은 아닌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아프리카 자판기라고 그러니까 아삭 자판기라고 하지. 말 좀 줄이면 안 돼? 아 저 억울해서. 아 진짜 정말 분신 같은 소리 그만해. 아삭 자판기 시발.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의 70% 80%는 어쩌라고야. 아 안 궁금하다? 궁금한 걸 얘기해라. 나 봐봐 이쪽... 쓸데없는 얘기 존나 많이 하잖아. 맞지? 그래 내가 싫어? 좋겠냐 그러면은? 야! 아 다시는 안 부르겠다 이런 건가? 너? 아니 난 솔직히 아니야 안 불러. 그게 아니라 또 방어기제 또 불비형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한영아 그게 아니라 팀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저거만 끝나. 표정 심각해져. 표정 관리 안 되는데. 오빠 이거 나쁘냐. 얘기해봐. 그러면은 너가 한 달에 네가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이 얼마야? 몇 개야? 10만 클럽. 그러면 너가 이제 지금 1비니까 40% 뗀다 이거 아니야? 600이잖아. 거의 3.3% 떼는 거니까. 달에 600 이상은 가로 600 정도는 가져가야 내가 유지가 된다? 유지는 나도 그러니까 목표인 거야? 유지인 목표인 거지. 유지.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얘기한 거야. 아, 그 얘기 안 하고. 나는 솔직히 달에 그런 얘기 안 하고 싶다고? 아 내가 솔직히 말해서 카드값이 달에 한 많이 먹고 이러니까 150에서 200 정도 나와. 뭘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가 아까 내 말은 그거야. 유지할 수 있는 거?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이 몇 개 받게 될 거야. 나한테 6만 개만 받아도 먹고 살아. 근데 이제 뭔가 저축 그런 거 있잖아. 적금을 들고 이러려면은 난 날린 게 많아가지고 복구 해야 돼. 근데 6만 개면은 한 380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뗄 거다 떼고. 36만 원. 아 360만 원. 그래. 아, 38만원이다. 38만원이라고 했어? 380. 380. 380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380. 380인데 지금 그러면은 유지가 이제 지금 되고 지금 지금 뭐 힘들거나 위태위태한 건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아, 그 정도는 아니야? 이미 지금 그만큼 벌어놓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건? 나한테 의미 안 돼. 나는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나 본가 들어가서 살잖아 자취 그러니까 솔직히 들어가는 비용은 없지. 근데 이제 뭐 이제 가족한테 들어가는 비용이랑 용돈 내리고 이런 거 제외하면은 그런 거지. 맞아? 용돈 얼마 드린다 하는데 나는 오빠한테 그때 맞다 100만원 드렸다고. 현실과 이상의 그 사이에서 너는 굉장히 좀 이상주의자네. 나 현실인데? 아니야. 나 적금 다 들어놨어. 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 얘기하자. 아우 얘기해봐요 내 입만. 어 씨발 한잔해. 한잔해라. 걔 노잼. 아 누가 걔 노잼이야? 내가?
이 새끼 개노잼. 씨발 뭔 말을 하지? 아 진짜 개노잼 술 한 잔만 받아. 와 지금 못 마시겠으니까 나한테 주는 거 봐라 이 새끼. 아 이 새끼. 어? 개노잼 술 한 잔만 받아봐. 엘라 단단 빠야 반단지. 아 난 밥 안 봐가 있잖아. 아 그다 나는 한 건 하고 봐. 자식이 마. 야. 나도 밥 한 번 먹을래. 이렇게 하고 따라. 밥 한 번 밥 한 번. 어. 오케이. 아 이 새끼 아 왜 이렇게 소주를 싫어해? 아 진짜 개 찌질한 새끼인가? 나 그만 먹을래. 아니 씨발 술도 안 오르고 아니 씨발 족 같은 소리나 계속하고 이게 방송이야? 싫어 내가 오죽하면 방송 살려보려고 너한테 어? 그랬는데 안마코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네. 아니 차라리 지랄을 하든가 아니 차라리 난리를 치던가 아니 차라리 아니면은 좀 재밌게 뭐 저기를 하든가 아니면 몰카에 역몰카를 좀 해보든가 이 씨발 어떻게 상황을 던져줬는데 아 진짜일까요? 전 잘 모르겠어. 아 진짜 중요한 일단 오빠 아 이런 사람 아 나 아니까 진짜 다행이긴 한데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랬어. 많은 걸 바래. 학구 새끼한테 뭘 바라냐 이 새끼야. 전화하고 밥 한 번 사고 먹자. 이게 뭐노? 안돼 오빠 어떡하니 유튜브 가고 못 뽑아서 미안하다. 아 괜찮아. 아 안 괜찮은 것 같아. 오빠. 아니야 괜찮아. 그때 많이 뽑았잖아.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하더라. 하구야 네 영상 또 올라왔어. 뭔 소리야 4일 전에 올라왔어. 장경아. 방금 또 올라왔어. 이랬어. 닥치라고. 난 너 좋아해. 나 다시 가자. 아나 진짜 아 네 저는 유튜브 가서 살게요. 어. 너무 좋아해. 아 그래? 한잔 하자. 씨발 아, 오빠 끝났네. 아 뭐야 술 먹방 이게. 술 왜 이렇게 노잼이냐. 아 술아 뭐 감흥도 없고 못도 없고. 닭꼬치 먹어. 오뎅이나 좀 먹어야겠다. 지금도 오래지. 희으다 미음 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아 썸네일 따게 우는 연기 좀 해줘. 아 됐어. 썸네일 낚시 뭐 그 아니. 어 필요해 말해. 아니. 유튜브 안 올릴래. 올릴 마. 내가 봤어 노잼이야. 내가 봤어 진짜 노잼. 그때 뽑은 걸로 만족하자. 진짜 미안하다 오빠. 차라리 코순이 올렸으면 더 잘 됐을 텐데. 미안하다 진짜. 아니야 재밌는 거 많이 나왔어. 근데 편집의 힘이 진짜 중요하다. 편집자님 제가 진짜 너무 죄송해요. 개신 노잼 방송해가지고 편집자님한테 아주 그냥 개 고생을 시키는군요. 형아 뭐 전문 그만이야. 응? 전문 그만이야. 방송 전문 그만이라고. 왜 이렇게 자꾸 방송 거부래 이 새끼. 씨발 이 새끼야 이리로 와봐. 아니 괜찮아. 케이스 있어. 여러분 핸드폰이 깨졌어요. 어떻게 콘트가 나 때리는 것 같아. 라고 할까? 존나 재미없다. 아 설마. 아 진짜.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해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네 아주 그냥 미쳐가지고 날뛰었네요. 지금 훈련 나고 한번 오면 얘기해 볼게. 유튜브 가 다시 뽑아보자. 어차피 오빠 영상 뽑아줄 거냐? 역복 역고백 역고백 콜콜콜 가자. 방송감. 안
안 해, 이 씨발 새끼야. 네. 존나 감옥네. 내가 봤을 때 망했어. 코트랑 나는 망했어. 아니야, 집에 가. 알겠어, 멘토르 오빠. 나 그냥 집에 갈게. 할구사랑해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계의 감다 죽었뇨. 아, 할구오빠 감다 죽었어. 미안하다 진짜로. 카톡 중이 아니라 지금 채팅창 보고 있어. 멋덕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할구 오빠, 네가 뭔데 방송각을 뽑냐? 네가 뭔데 방송각을 뽑냐? 그니까 말이야. 미안하다. 아, 조아님이 나한테 뭐래? 너 너무 전에 방송 때문에 조절한 것 같으면 이런 건데 그것도 맞아. 전에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의상이 없어요. 이 친구 아니. 실수가 아니라 원래 너 모습인데? 야, 건빵이면 팬잡이나 하고 얘기. 카니님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어. 술 먹자 하는데 야, 큰일 났어. 술이 없어. 잠시만, 사랑해님 술이 없어. 술 좀 사다가 주시면 안 돼요? 이제 코트한테 한번 시켜볼까? 어, 술 다 마셨어, 우리. 술 다 마셨어. 술이 없어. 나 또 술 다 와. 그만해 이 새끼야. 술 사 오래. 오빠 술 벌써 안 마시거든. 그만해 이 새끼야. 그만하자. 가 만놈. 아니 방송 부담도 느끼지 마. 네 미안하다. 저번처럼 그러니까 뭔가 재미 못 준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야, 어떡하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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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와, 오 쉣. 샤워 방송은 아침에 할게요. 나 도저히 피곤해서 안 되겠어. 아, 집에 샤워 방송 하는 것도 의미 없어. 뭐 날라갔어? 아니야. 아, 좀 그만 좀 해. 근데 던져! 응?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요. 이걸 좀 밀어넣고. 아, 좀만 이따 빨리 닦을게, 여러분들. 어. 오빠 지금 소통 좀 하고 있어. 어? 뭐 하고 있어? 어? 오빠
씻고 풀었어요. 대세는 BJ 세연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님 오늘 뜨밤인가요? 아, 뭘 뜨밤이야. 세아야, 바이크 탈 생각 없냐 너? 응? 슈퍼카를 두고 왜 타냐고. 세아 차 좋은 거 타지. 누구? 아니 아니 세아 와서 세아. 세아니? 오빠 이거 마시고 있어. 뭐? 6건 숙제였지. 깨수깡이 뭐야? 숙취해소제. 술 깰 때 마시는 거. 왜 촉가.. 야 이거 뭐.. 물.. 맛 존나 이상한데? 감귤맛 그렇지. 아니 근데 야 술이 안 올라는데 숙취해소제를 왜 사왔어 씨. 아, 존나 맨정신인데. 그래? 혹시 모르니까 사야지. 그래 알았다. 할구사랑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해수강 감없네. 깨숙강? 응, 드드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두피 빈 부분 가리려고 머리 기르는 거 알겠는데 머리 기를수록 더 빠져요. 이제 주말이네. 자야겠다. 근데 오늘 성재천단 있어요. 오늘 저녁에 성재천단하고 저녁방송에 일단 강릉 진짜 뷰 좋고 괜찮거든요. 거기 가서 좋은 뷰와 이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가서 속초 물회? 이런 거 좀 먹고 그러고 내일 오후 전에? 그러니까 저녁 전에? 돌아올게요.
내가 바이크 타고 바이크 타기 시작하면서 가장 진짜 제일 힐링됐던 곳이 강릉이야. 어, 나 그래서 강릉 가려고 하는 거야. 어. 그래요? 파워레프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요 좋아요 몇 시 기침하시나요? 모르겠어. 일단 하경이가 얘가 잠을 많이 못 자갖고 얘를 좀 자야 되니까. 열어볼까? 너가 잠을 많이 못 잤으니까 너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날 거예요. 네. 오빠 얼마나 걸려? 오빠 일어나는 시간 몇 개월 됐어요? 아니야, 근데 잘만큼 자. 오빠 지금 방금 키우고 있잖아. 어. 이거 가려 저 한번 씻을게요, 샤워. 그래. 내가 내일 일어나서 샤워 못해. 아니야, 성적표정에 자세하게 하고. 그래서 다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주 웬만하면 이제 뒤에 텐덤해서 좀 여행방송 좀 야무지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가서 술 먹방도 하고 샤워방송도 하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좀 하고 방송을 어제 다채롭게 하라는 얘기를 듣고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여기 양평이야. 양평인데 내일 뭐 강릉까지 금방이지. 어차피 여기 강원도 초입이니까. 아, 카페 찐따새끼들 다 쳐내야겠다. 호텔시옷 기영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님, 진짜 방송 분위기상 장난으로 글 쓴 건데 카페 강탈은?
재미없어 이 병신 새끼야. 찐따 새끼들 걸러내야지 이런 방송할 때는 좀. 아, 그나저나 씨발 나 기분 좋은 기분 좋은 얘기 하나 할게. 나 형사고소 다 이겼어. 명예훼손, 협박, 그리고 내가 세 가지 명목으로 고소 넣어놨거든. 원인인지 아는 애들 알 거야. 형사 다 이겼어. 이제 민사는 안 왔어. 결과 다 나오면 방송에서 내가 보여줄게. 그때까지 내가 계속 입 다물고 있었잖아. 이제 시작이야. 아, 여러분들 채팅창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굴비형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나있다 나있다. 할구사랑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배태코 지지합니다 형님. 자 이제 그만 얘기하시고 그거만 알아두세요. 네. 자 파크 257 강퇴한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주영스트 임마 레전드네.
마음이 답답해갖고 차 타고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태국인 최군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야 태국인 최군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 저기 그 M단 넣어놓고 너 왜 안 나가냐? M단 넣고 그 핸들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놓고 갓길로 비상깜빡이 넣어놓고 차를 밀어서 그렇게 놓거나 아니면 비상깜빡이 놓고 거기 뒤에다가 라바콘 차에 있어? 라바콘 말고 그 뭐지? 그 저기 삼각형 있잖아 삼각대 그거 있을 거야 차에 설명 뭐 있는지 몰라? 그거 해놓고 그리고 핸드폰 저기 그 보험사에서 올 때까지 핸드폰 저거 그 뭐냐 후레쉬 있잖아 그거 켜놓고 그렇게 안내를 해줘야 돼 만약 그게 없다고 하면은 길이 그래서 차 지금 소리 들어보니까 차 존나 쌩쌩 달리네 그니까 그걸 해놔야 돼. 차에 그거 있을 거야. 여러분 그거 뭐라 그러지? 아씨 그 차 뭐 뭐라 그러지 이거? 아무튼 트렁크에 무조건 있거든? 그거 해놓고 이렇게 세워놔. 반사판. 찾아봐. 군이 왔어? 군아 뭐하노? 너 왜 안 망하냐? 어? 뭔 말이야 그게? 안 망하냐라니? 그게 뭔 말이야? 너 내가 망했으면 좋겠냐? 안 망하냐란 말이 왜 이렇게 웃기냐? 왜 안 망하냐래 개소리야 나 뭐 뭔 말이야 군인은 파산 직, 왜 파산, 왜 직전이야? 태국에서 돈 많이 썼다고? 아, 진짜? 태국에서 돈 쓸 게 뭐 태국 존나 물가 싸잖아 태국이 물가 개싼데 거기서 뭘 돈 많이 쓰고 그렇게 뭐가 있어 물가는 저렴한데 여자를 10명씩 부른다고? 아 유흥이 존나 비싸다고? 여자들한테 티 뿌린다고? 맞아? 죽겠다. 내일 강릉 가는 거는 다들 진짜 엄청 힐링 될 거야. C9 박구영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전 여자친구 헤어지고 다시 연락됐는데 스탠스 힐 확실하게 하란 있다 연락 끝내 카페에서 근데 한 명은 좀 억울하긴 하겠다 저기 그 방문 수가 3만이 넘었는데 중심 같은 소리 해가지고 그 뭐야 카페에다가
그래가지고 나한테 탈퇴당했는데 방문 횟수가 3만이 넘는데 지가 자초한 거지. 교실 찐따 새끼도 이참에 좀 내보내긴 해야 돼. 아니 뭐 풀어주는 건 풀어주는 건데 다시 재가입해도 그 방문자 수, 방문 횟수는 사라지는 거지. 3만이면 진짜 그건데. 코트시옷 기영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대동해 의형님 우 풀어주세요. 다 풀어줄게. 랄프한테 전화할게. 그리고 싹 다 풀어놓으라고. 제발 좀 찐따 같은 짓 좀 하지 마. 카페 여보세요? 랄프야. 여보세요. 야 그 민지 합방 번 다 날려야겠다. 네 안 그래도 보고 있습니다. 족같다 씨발. 이제 무조건 쓰자 그냥. 아 짜증나. 아무튼 야 그건 그렇고 그 저 뭐지 그 카페 내가 그 재가입 불가 해놓은 애들 그 뭐 방문자 3만다니까 그런 애들 다 싹 다 저기 풀어줄까요? 다 풀어줘. 카페는 풀어줘도 상관없어. 그니까 카페는 뭐 다시 보내면 그만인걸? 그럼요. 그래 그리고 또 하나 또 보내고 또 그렇지. 보내고 그렇지. 근데 아프리카 블랙은 풀어주시면 안되네. 아프리카 블랙 절대 안 풀어. 알겠어 랄브야. 오늘 어디 안 가지? 예? 오늘 어디 안 가지 너? 예. 어디 갑니까? 알겠어. 그렇게 하고 야 그 아까 음질 괜찮대? 예예. 예. 확실히 그거 뭐야 사운드 뭐 그 노이즈 캔슬링 끄니까 목소리 잘 들리더라고. 맞지. 예. 그런데니까 그 흠이랑 같이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 그리고 좀 무료 보금 좀 재생목 좀 만들어놔. 하경이랑 둘이서 오디오만으로는 힘들 것 같아. 그렇지. 아무래도 힘들죠. 아. 알겠어. 네. 아이. 다 풀어줄게. 그 저기 아 카페 그 있어. 진상들? 아. 왜 풀어줘? 반성했대? 너는 뭐 옷차림이 기수련원 이런 데 다니는 애 같다. 내가 원래 입고 살 때 오빠가 말했잖아. 나 잘 때 입고. 아 집에서 그렇게 입어? 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진짜 비몽사몽해가지고 오빠가 중학생 수련회에서도 그렇게 안 입겠다. 집에서 이러고 있네. 잘 입은 사람도 없잖아. 그래. 근데 오빠 미안한데 나 진짜 후회한 게 옷이 조금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뭔가 아쉽네. 여러분 죄송해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올 때는 조금 더 시간을... 오빠 안경 집에 안경 좀 꺼내줄래? 안경 어디 있는데? 저기 오빠 그 가방에 종이 가방에. 안경? 눈 아파? 렌즈 버려도 돼? 일회용이야? 일회용. 숙소 너무 좋다. 근데 여기 오빠 내 일어나서 씻을 자신 있어? 샤워 한 번까지 한다며. 할 수 있어?
아, 닥쳐. 머리나 말려. 아, 있어. 나 방송 재밌게 하고 있어. 좀 닥쳐, 노잼년아. 자. 아, 벌써 4시야? 시간 존나 빠르네.
팔구사랑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돼지야 일어나. 파워레프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아 코트님 안경 벗겨드려라. 피에다 미음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갈치찜 잘 재우고 있네. 맛있겠다. 팔구사랑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돼지 잡내 난다 코트야 씻자. 분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게이 모처럼 왔으니 방구 한 모금 해야지. 할구사랑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안경 벗겨줘 하경게이야. 자라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하경님 실례가 안 된다면 코트뺨 따고 한 대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안 씻고 자세? 하경이가 안 나온대 이러면? 아니야 나와야지. 이쪽 보고 저기 이쪽 보고 너 이쪽 보고. 아니 얼굴 너무 아 네 변상 이뻐 하경아 제발 좀 오빠 좀 그만 좀 찡찡거려 알았지? 싸대기 존나 마려우니까 오빠 안 그러고 내가 싸대기 때릴라 했어. 아 그래 그렇게 있어. 나 샤워했어요, 여러분.